2022년도 대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을 맡은 포아밀리 지도자 김기헌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은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의례는 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면장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뭐 코로나19도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또 어렵게 또 한 해를 보냈고요. 또 올해는 수해에도 우려는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그래도 열심히 그 한 해 뛰어주셔서 올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장님은 마을 그 주민 수건 사업이나 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 3년간 마무리하시는 우리 이선무 이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년에 또 이제 올처럼 또 계획하셨던 거 또 다 이루시기 바라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무 이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어르신들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벌써 4년 지났습니다. 그죠? 근데 첫해 이 자리에 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못 만나봤어요. 거의 다. 이제 그 4년을 끝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그 수건 사업도 제대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 그 저희 면에서 그 수혜 대책 대게 아직 10원도 안 내려와서 내년 신임이장이 봄이면 접수되는 것은 다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걱정을 마시고요. 접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사소하게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장을 보면서 개인적인 그 농작물 산대평 이하는 접수가 거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특별 선부가 됐기 때문에 신의장님이 장비를 길하면서 다 해드릴 거니까 빠짐없이 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지금 감사 보고 끝나고 기타협 시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4년 동안 고생하신 이선무 의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님께서는 그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규명입니다.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러우신데 이렇게 상황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풍화밀리 회관에서 풍화밀리 그동안 썼던 지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풍화밀리 회칙에 의거 2021년 12월 25일부터 동년 12월 12일까지 예산 집행 사항 및 수입 지출에 관한 전방 감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월 21일 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이선무 이장님께서 결산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할 때 만 원을 받는 마을이 많아요. 만 원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주는 게 아니라 만 원을 받아서 식사 대접해드리는 마을이 많고요.
저희는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동네 번호로 쓴 건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뭐냐면, 우리 반장님들이 진짜 작년에도 공석이 하나 있다고 마지막에 쳐오는데, 올해도 이게 심각해요. 앞으로 반장 누가 볼라래, 안 볼라래죠. 반장 뭐 해는 게 있느니 없느니, 그래도 반장님 없으면 일이 안 돼요. 반장이야, 이장 반장이야, 대통령 영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반장님 수고비를 임원으로처럼 받아서, 예전에는 각 반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서로 안 해달라 그래서 작년부터 없앤 겁니다. 회의를 해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없앤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서로 안 해달라 했는데 이거 없애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결정이 된 게 식대는 없애자. 그래서 각 반에 식사비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반장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반장님 1년 내내 고생하시는데 그거 2만 5천원 받아가지고 반드 더 써야 돼, 식당을 내면. 그래서 이거는 주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라도 이제 서로 안 보려니까 반장님은 예전에 했던 거 올해 이제 2년째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이게 없어져야 돼. 그럼 왜냐면 그 문화는 없어져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 이것도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맨 뒤에 보면 정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요게 지금 이제 1월 10일 날이 만기예요. 그리고 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후반 이제 2반장 수급이 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2장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 수급이 참석 안 한 분들은 경영체 등록하셨어도 직구요금이 삭감된대요. 왜냐면 앞으로는 11반도 했고 9반 10반도 다 했어요. 근데 시장에는 제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안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안 움직이면 안 돼. 부역을 이제 그 경영체 등록한 분들은 1년에 하루나 이틀 부역을 하게 돼 있어요. 부역이 뭐냐? 그냥 뭐 사역이 아니고 마을 안길, 숲을 제거, 뭐 꽃밭 가꾸기 이런 거를 꼭 해야 직구금이 나와. 그러니까 5% 삭감하게 돼 있어요. 5%.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장은 다 해줘야 되니까 명단을 들어서 사인을 다 해서 했다고 해서 올려서 다 나가는 거지. 그 제대로 되면 5% 삭감돼. 안 나오신 분에게서 이제 또 요거 이제 친이장님이 명단 보고서 저희 풍암 일리 협조 안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장만 들어와요. 저 안 해줘요. 5만 원 내놓으세요. 받다가 당장 드려요. 왜냐하면 협조도 안 하는데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 이장님 교육을 감안하지만 영양체 등록이라는 게 그릇에 있는 겁니다. 마을에 행사 때 참석 안 하고 막 반대만 하고 그러면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반장님이 동네 추석에 뭐 동네 마을한테 따끈따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좀 참석을 해주시면 반장님은 우리 동네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했다고 올리면 직불금은 종전대로 다 나가는 거고. 그러면 농협에서 그 영농총회를 하면 이제 각 마을마다 그 하루 식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2년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서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가만있어요. 예, 예. 그, 제가 오늘 아침에 겪은 일인데, 지금 저 시장에 저쪽, 도로 저쪽 편으로다가 지금 보도블록을 지금 다시 깔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왜 멀쩡한 놈 보도블록을 왜 뜯어가지고 공사를 이 겨울에 했냐고. 그 공사 주체가 어디예요? 여기 박기재 씨 왔나요? 박기재 씨가 주체예요. 아니 박기재 혼자 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박기재 협의장 돼 있고 저희 풍암 일리에는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장님이 저는 민원을 넣었어요. 무슨 분해당인데 이게 이장님이 그, 불편한데 예, 예. 지금 나가보라고 저쪽으로는 자동차도 못 세우고 이쪽도 마찬가지래요. 자동차 못 세워요. 그래서 이제 보호 주민들 정치장에서 한 걸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저쪽에 마을 부부 같아요. 그 뒷발에 지금 저 해놓고 거기다가 저 보온도끼 몇 개씩 해놓고는 길을 막고 저 차를 못되게 만들었는데. 예, 오늘서부터는 제가 나가서 일 끝나면 장비 입고 시설물 입고 치우고 내 갖다 놓으라. 안 그러면은 빈 차들 갖다 쭉. 예, 내일서부터는 그럼 저부터도 갖다 차 대놓고 있어요. 예, 그거 아주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내일서부터는 근데 오늘 다 깔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가 면공사예요? 군공사예요? 군, 면도 아니고 군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농어촌공사예요. 네? 농어촌공사. 농어촌진흥개발공사 거고, 그래서 서성면에 위원장이 따로 있잖아. 옛날에 저기 저 신의장님 될 때는 위원장이 같이 하니까 이장이 나와서 하니까 제대로 됐는데, 저하고는 무개념이에요. 제 말 듣지도 않고요. 여기 지금 박기재 씨가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몰라 이 사업을. 저는 미러리드롬은 군에다가 군의 그 농정과 소속이에요. 농정과가 감독관이에요. 저 그 시점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복지업계 그 농정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나 봐라 한번 경계석이 불은 발판을 깔았지만 이 경계석은 불도 경계석 하나도 안 그냥 쓴다는 거야. 근데 선부터 끝까지 다 망가뜨렸어요. 깨지고 자꾸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민원둔다 싹 가라는 거 보고 달기로 했어요. 다 그거를. 근데 자네들이 손이 엄청나요 저거. 근데 제가 얘기해도 안 돼요. 저는 이제 말도 안 맥혀요. 농어촌공사를. 그래서 군에다가만 감독관에다가만 얘기만 하고 민원만 줍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저 이규명 씨 얘기한 것도 제가 여기 소장이 있어요. 소장한테 나가서 일이 안 끝나면 내 오늘 저녁에 싹 치우고 내 가져와서 해라. 원래 맞아요. 장비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사고 날까봐. 그거는 제가 시행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 이게 군 사업도 아니고 면 사업도 아니다. 예예. 예. 그러면 저 박인재 씨가 이게 개인 혼자 장사 이제 사업이 아니요. 이 서성면에 위원이 거의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풍암일례도 8명 있었는데 8명 있을 때 저희 풍암일례 위원이 근데 저희 다 사람들고 나왔어요. 아니 이 옛날서부터 내려온 게 60억이 내려온 거 알아요? 예예. 예. 그 60억이 그거 안에서 이거 사업한 거예요? 예예. 그러면 60억이라는 거는 그 이런 데 사업하는 게 아닌데 60억이라는 돈은 분명히 서성면에 저기 뭐 제일 유용한 사업에서 한 건데 이거 저기 군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아,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던 게 그래서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이 왜 군 사업이지 어떻게 그 저기 그 자금에서 나온 사업입니까? 저 인도는 그 그래도 이거 저기 맞아요. 예. 이거 저 사업할 지가 어느 사람들이 이거 허락해서 한 겁니까? 주민들한테 청탁 받았어요? 아 제가 그 주민한테 공청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전 신의장 있을 때 다 공청 있을 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마음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뭐랄까 그죠? 주민들은 이게 뭐냐면 홍천군에다가 민원만 계속 부시면 제등기가 제등됐었잖아요. 한번 스톱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민원 넣는 거밖에 없어요. 군에다가. 군은 감독관이에요.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넣어야 돼요. 민원을. 그리고 이제 그 60억 사업에서 그거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저 인도는 군에서도 수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근데 저 한쪽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사업에다 넣느냐. 그거를 이제 그 전 이장이 전 위원장이 이장이 아니고 위원장이 사업 계획서를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장도 그 허락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군 사업이에요. 이 도로 까는 거는 네, 군에서도 돼요. 군 사업인데 왜 멀쩡한 거 도로를 빚게 내고서 거기다가 까느냐고 그 돈 갖다가 그게 그래서 아마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망가지고 깨지고 들어가고 그러면 해주는 사업인데 좀 국비를 쓰고 있잖아요. 국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업을 갖다가 왜 엉뚱한 그 차라리 서성면에 지금 여기 저 중앙식품 우원반장님 계시죠? 네. 거기 부대도 그래요. 부대. 서성면에 부대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 부대 줘요. 그 돈으로.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 제가 제지했어요. 부딪히지만 딴 거 하자. 근데 안 돼요. 저것도 민원 들어와서 수습됐어요. 저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아니라 그래서 민원 들어간, 했다는 건 아는데 자세히 모릅니다. 했는데 민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자하고 그 위원장하고 소통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경우가 그래. 가족 통합일리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통합일리 이장이 못하게 하면 고만이지. 네, 못하게 못해요. 못하게 고만이지. 우리 동네 하지 말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했어야지. 그거 며칠 때 없는 돈을 갖다 쓰느냐고. 그거 말고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요. 여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저 앞쪽으로 해서 주차 공간 하나 만들어서 주차장을 한다 만들던가, 예? 뭐, 다른 어떤 용도상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저기 그 사업에다 집어넣느냐고. 여기서 오늘 박재 씨가 나오면 좀 이렇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한번 저기 뭐 얘기나 한번 해봤어, 이거? 2, 3년 동안 주민들한테 하나도 이거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시장에 그 부대 짓는 것도 거기 사람만이라도 설명을 해줘라. 사업 설명을 해줘라 했더니 필요 없대는데요. 한참 잘못했구만. 필요 없대요. 근데 아니, 지금 여쭈에 저 땅 사놓은 거예요. 저 이영택이네 뒤에. 예, 예. 거긴 뭐 저 그 무대를 만들어요? 아, 그냥 수업이 됐다고 민원이 들어갔어. 네. 그 무대 만들어. 그건 절대 해 만든다고. 네. 여기 지금 무대 보이시잖아요, 여기 면상도 앞에. 그런 게 거기 들어갔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다가 그 주민들이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이 해가지고 민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냥 아마 저 민원이 들어가면 못하잖아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그냥 공구리 쳐서 아니면 지금 시대에 오는 것처럼 뭐랄까 해도 인도 브랜드 깔아서 넓게 해달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해봅시다. 이 포괄적인 그 중심화 사업 관련해서 문제를 지난번 그 지선 끝나고 신용인재 지금 현 군수 저기 인수위 할 때 우리 포함리 개발위원하고 담당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걸 전면 중지해달라고. 중지해. 네. 그래갖고 그걸 정식으로 건의서 만들어서 신용재 군수님한테 이장이 제출했다고 거 가서 만약 이게 무시하고 진행될 때는 주민이 단체 행동해야겠다. 근데 지금 단체 행동을 안 하니까 누들이 뭐 소리만 냈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죠. 민원이라는 네. 거는 우리 주민의 대표는 이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장이 예. 올렸으면 우리 주민들이 다 올린 건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장님이 저기 지금요. 그때 당시 이제 군에서 아, 군수한테 다 직접 제출했지요. 군에서 도착할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제보를 해봐야 될 거예요. 방법은 그. 일반 반장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끝을 뭉쳐서 설명을 해서 민원을 오라는 거고 이것도 이제 지금 시작은 안 했잖아. 이제 시작 내년에 해요. 근데 이 내년에도 이쪽 주민들이 가게 주인들이 뭉쳐서 반대하고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것보다 안 한 게 더 좋아요. 새 거고 이쪽에 옛날에 분해서 한 거는 작은 벽돌이고 두꺼운 벽돌이에요. 그래서 불국이 안 생기는 건데 지금 하는 건 옛날에 거대한 것보다 약간 작은 네모나게 된 거잖아요. 차가 올라가도 이쪽 건 안 돼. 네, 저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기간이 요금을 어차피 뜯어 생각하잖아요. 이쪽에는 어떻게 이제 아마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저 처음에 뜯었을 때 민원을 넣으니까 전화를 하니까 한 은행 과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과장도 모르고
과장이 뭐라고요? 모르고 있어요. 어쩌다써요 이렇게. 아니, 과장이 모를 정도로는 공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중지시켰잖아요. 중지시켜가지고 며칠 못했어요 공사. 그러니까요. 제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주민의 대표가 이장님이니까 지금 뭐 지금 이장님이 하셔도 좋지만 새로 되는 이장님이라도 이장님이 뭐야 저기 강력하게 반대하면은 그 주민의 뜻이란 말이야. 이거 회의에서 이렇게 다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근데 이게 그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장이 오늘 같은 날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 중심화 사업이잖아요. 저희 풍암일리 집들 네. 피부에 닿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풍암일리를 떠나서는 못 받는 사업이에요. 풍암일리 안에다만 해야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장님이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일개 대인적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대개인 사람이 하느냐고. 거기 이제 위원장이 이장이 만약에 그걸 허락하고 이장이 했다면 이장이 뭐 문책 받아도 좋겠지만 이거는 진짜 웃기는 게야. 아니 그러면 위에 사람은 모르는데 밑에 사람이 뭐 과장도 모른다며 공청 분해. 저 사람은 뜯을 때 그랬어요. 그럼 그 이거 어떻게 되면 정확히 이제 그 그럼 저기 박인재 그 사람이 개인 돈으로 하는 거래. 그 사람이 위원장이고 신옥철 씨 부인이 사무장이에요. 그래서 신옥철 씨 부인은 5년 동안 주급이에요. 사무장은요.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을 원래 최초에는 풍암일리 위원이 더 많았었죠. 받았다가 저 들어가 이장 되기 전에도 많았었어요.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안 맞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가게 된 게 다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풍암일리 위원은 지금 유난히 계신 게 이분여 씨 하나 있어요. 이분여 씨가 거기 위원이에요. 대부분 없어요, 이거 하나. 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내 마음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은 이제 끝났으니까 예. 신임 이장이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할 적에 그 위원장하고 소통이 잘 돼가지고 아, 계속 같이 했으니까 아니까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해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 서로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이장이 혼자 벅차면 개발위원도 있고 반대위원도 있고 있잖아. 그러니까 해서 뭉쳐가지고서 대응을 해야지. 이 신임 이장이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다고. 걔가 이제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장이 못 챙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장한테 전화를 줘서 또 이렇게 빨리빨리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장 이거 좀 해봐. 이렇게 빨리빨리 주시면 취합이 되면 돼요. 저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아직 다 끝나요 저 짝은. 근데 가보시면 다니시면 알지만 먼저 것보다 더 망가졌어요. 벽에서도 다 닦아지고 깨지고 아주 개판에 계속 소장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갈 거야 다 끝났다 해서 너네 이거 다 먹고 나 이거 고발할 거라고 너네 싹 하고 내년 봄에 가르치겠어. 그러면 저걸 가르려면 세주는 또 뜯어야 돼요 이거를.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하시고 쇠들 다 뜯어서 걷어내고 병에서 들고서 쇠면 놓고서 다시 놔야 돼. 다 잡아줬습니다. 그 쇠면에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한 사업인데 그것도 몇 개 다 가버렸어. 저게 이제 군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군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라는 게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반게 공사잖아. 공사.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대체가. 이 사업은 군에서 준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준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너무 중앙에 농어촌 공사가 받아가지고 풍암일리 와서 사업을 하려면 풍암일리 이장을 하라 해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게 안 된다면 사업 못 되는 거지. 못 하게 하면 돼요. 그 중요한 게 하나 먹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나가 있지만 그 우리 이제 신의장님하고 요거는 인도는 저까지 들어서 마무리가 되게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얘기 때문에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꼼꼼히 챙겨서 싹 교체해다가 그리고 동네 니네 봉사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우리 거 망가뜨렸잖아요. 다 가르다 그랬어. 결국 거기도 우리 육반반장님도 그 오반반장님 그
경계석이라든가 거기 저 소극장 짓구라는 것도 이제 그 주민들이 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반장회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설계 조치를 했어요. 전화가 딱 들어왔어요. 극장 알고 모르겠니? 중단시킨 거예요. 저 극장 못 줘요. 근데 못 죽는다. 왜냐하면 주거시설이잖아요. 거기가 백행돌에 그 주거하는 사람들이 이거 질래 집 다 사달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못 줘요. 거기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반장님이나 개발위원 모시고 정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가면 더 편하죠. 근데 이제 주민 자체에서 올라갔더라고요. 아니 이장님, 지난번에 정식으로 회의를 몇 번 해갖고 문서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제출했잖아요. 아, 그 장소에 저건 없죠. 뭐가요? 주민 동선 없죠. 예? 아 거기다 사인 다 했잖아. 예, 그리고 뭐야 저기 그 문서 하나로 다 충분히 이장님 단독으로 반대할 수 있는데 지금 반대를 안 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장소에는 저 관련 과장이랑 직원이랑 다 한 대를 모아놓고 했다니까. 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그거 내가 다 차려받아야 하는 말씀하신 걸 적용할게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내년에는 이제 더 커져요. 공사가 터미널도 해있지 영화관도 해있지 이 공사도 마주 해있지 내년에는 이제 엄청나게 공사 많이 커져요. 아니 내년 2023년도에 군수 초도소식이 올 거 아니야. 예, 예. 그때 좀 불러줘요. 아니 주민들 좀 불러요. 네, 저도 신임 이장님 되세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끝난 다음에 인사시킬 거예요. 요 끝난 다음에 인사시킬 거예요. 어땠어요? 아 근데 군수 초도순시에는 우리 주민 참석 안 해. 뭐? 참석을 안 시킨다고 주민을. 아 참석 안 시키는 게 어디서? 이런 죄. 아 발언권이 없는데 뭐 다리 앞에 예. 그 사거리가 엄청 위험하잖아. 아 그거는 제가 얘기해요. 저 누가 못하게 했어요? 뭐요? 주민들이 못하게 했죠. 뭐 내가 이거 사고 날 줄 알고 처음에 위로 가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 원래 그렇게 가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교통단에서 왔는데 서울에서요. 서류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주민들이 거래해서 돈 많이 들어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 꼴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 가는 도로인데 정식으로 그리고 돌다리 다 준비돼 있는데 저 그렇게 해요. 저 정도에 아 그게 맞는데 주민들이 건의했잖아요. 수도 시켜. 안 된다. 거리 수정난다. 내려달라. 그래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올려달라. 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는 거는 저도 있어요. 해달라는 할 수 있는 거는 신호등이나 유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이 도로 행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 기간이 있나 봐요. 그 기간이 지나야겠네요. 조사도 하고 외근 죽겠구나. 자주 와요. 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주 와서 검사해요. 근데 그게 최초에는 설계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위로 쫙 가는 건데 내려놨잖아요. 내려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려달라고 해서. 근데 그 사고 날 줄 몰랐지. 이렇게 사고 많이 나. 그래서 조만간에 그 국토에서도 왔었고 안전교통에서도 왔었고 경찰서도 왔었고 어차피 이거 사고 난 거 다 있잖아요. 진단대로 다 해서 그 기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행정교차로나 신호등 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신의장님도 좀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 엄청 위험합니다. 네, 저분 제가 이제 거기 몰아서 갔었는데 저 이장은 전부 못 드려요. 조사하고 왜냐하면 중앙에서 나와요. 그 중앙에서 다 마지막에 저 부르더니 보여주더라고요. 설계 병행 보시라. 그게 뭐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일단은 행정교차로하고 신호등하고 번위를 해서 이제 조만간에 대역이 되고 기간이 있어서 안 되는 거지. 양쪽에서 내려말리니까 오른쪽 위에서는 아 그냥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된 거예요. 그거는 할 거에 행정교차로 됐잖아. 회전이나 신호등을 할 거라고. 시간이 좀 걸린대요. 기간이 있대요, 그게. 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 없죠? 예. 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우리 지도자님이 4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그 2023년부터 신임이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임이장님 인사 시간을 주겠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4년 동안 그 열심히 포함 일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이선무 이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장 김기환입니다. 이 풍암리라는 그 큰 마을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마음의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풍암리 노인회장님과 또 그리고 개발위원님, 반장님, 또 우리 조회장님, 지도자님 모시고 협의해서 그 풍암리 어르신 복지와 또 풍암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풍암리 주민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분회장님하고 그 지도자님 그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풍암리 분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그 제가 4년 임기를 마치고 그 풍암 1, 2 그 지도자를 맡아 주실 그 윤학기 지도자님 예, 모시겠습니다. 뭐 하나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풍암 1, 2 분회장입니다. 이름. 아니 이렇게 식사를 좀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식권을 드렸어요. 그냥 많이 저 이해해 주시고 뭐든가 식장에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좀 남았지만은 열심히 할게요.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새마을 지도자를 맡게 된 윤학기입니다. 저는 상군들이 평생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풍암리로 이제 이적한 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없고 풍암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부터는 저기 만두국이라도 꼭 대접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아주 그 송구스러운 마음이 예, 저도 네.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예, 저 만두국이라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대동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